1940년대부터 대한민국 수영 시절에 수영을 했던 사람들을 대표하여 수영 시절의 삼상을 세상에 알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아침을 맞이하여서 이적과 하는 공포와 두려움, 그런 억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지난달 영하숙 재생원 피해 생존자 협의회 대표인 손석주 씨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산하 고문방지위원회의 한국 심의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손석주 씨는 집단 수용 시설에서 겪었던 잔인한 피해들을 증언했고 또 현지에서 대응 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동들은 흔적이 덜하던 이유로 납치되다시피 끌려가 수년간 수용됐고 주면 주는 대로 먹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심지어는 성폭행까지 당하면서 이 세상 누구에게도 한마디 하소연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서 백발의 노인이 되어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피해 생존자들에게 사과하고 진실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1995년 가입했고 올해가 여섯 번째 심의였지만 단 한 번도 집단 수용 시설의 피해에 대해서는 시정 공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는 손석주 씨의 외침이 큰 의미를 가지게 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결국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시설 수용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 이 피해자들에 대해 구제와 여러 가지 지원들을 받게 할 수 있느냐, 받게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지만 한국 정부는 2022년 나온 진실화해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진실규명 결정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그 답을 대신했습니다. 실제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된 분들을 중심으로 그 당시 형제복지원에서 입었던 피해를 부산시와 같은 국가기관이 사죄해야 한다, 그런 취지의 소송인데, 이 소송에서 국가가 내세운 변론 논리를 보면 국가가 말한 법과 원칙이란 것이 사실상 국가 자신의 사정과 형편, 그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사죄 또는 배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아내게 합니다. 사실 집단 수용 피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죄하고 어떤 식으로 보상해야 되느냐, 이것과 관련한 법이나 원칙은 우리가 논의가 제대로 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저 하무 씨 등을 원고로 한 형제복지원 내 국가의 소송이 좀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인데, 이 소송에서 제기되는 논리들, 그러니까 국가가 얼마만큼 배상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피해 보상을 산정하고 그 규모를 정해야 되느냐, 이런 대략적인 사죄와 배상의 원칙이 정해지는 소송이기 때문에 국가는 물론 피해 생존자들, 특히 형제복지원이 아닌 다른 집단 수용 시설 피해자 전반이 이 소송에 지금 눈길을 두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국가의 논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가는 이런 방식의 산정이 다른 유사 사건의 피해, 예를 들어서 10여 년 전에 있었던 국가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분들에게 주어진 배상 방식이나 규모에 비해서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산정 방식과 피해 금액을 줄이는 방식의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국가가 말한 법과 원칙이란 게 결국에는 국가의 사정에 따라서 조정돼야 한다, 국가 사정에 맞춰야 한다라는 논리를 이제 실제 이
법을 두고 다투는 현장에서 국가가 주장을 한 셈인데, 국가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국가 예산의 과다한 초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보면 너무 앞서 나간 고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가는 형제 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가 3만 8천 명 수준이라서 이분들에게 모두 위자료를 주게 되면 20조가 된다라는 이제 논리를 들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또 다른 국가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국가가 공인해준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500명 수준입니다. 이게 거의 2년, 3년에 걸쳐서 조사를 진행했고, 그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진상규명 신청을 받았는데, 3만 8천 명은커녕 그 10%도 안 되는 1% 수준의 피해 생존자가 지금까지 찾아진 거거든요. 이분들이 현재 고령이고 국가의 말대로 시간이 상당 부분 지났다는 걸 감안하면 향후에 이제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할 추가 피해자가 그 규모가 얼마나 되겠느냐 생각해보면, 이 3만 8천 명 운운하는 논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단순 계산에 불과한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계산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우려할 바가 되지 않는 주장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전문 상담사도 아니고요. 전혀 뭐 치유하는 전문 기술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순간들이 있죠. 왜냐하면 모여서 윷놀이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모여서 기분 좋게 하모니카 불면서 노래 부르고 즐겁게 지냈던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장이 되었을 때에 스스로만 그런 흥이 나오시고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판을 깔아드리고 그 속에서 그분들이 주체적으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경험들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아무리 국가적인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늘 서비스의 대상이 돼버리면 그건 또 객체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한 분은 우리 모임하시는 분 중에 창원에 마산에 있는 임대아파트에 계시는 분이 계세요. 너무 멀어요. 오시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너무 말씀도 없으시고 그러셔서 다음 모임 때는 그분이 사는 그 임대아파트에 가서 삼겹살을 한번 같이 구워 먹기로 했습니다. 이건 특별한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뭐 전문가가 와서 뭐 치유 목표 상담 프로그램을 벌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분이 이제 깨닫게 되니까 그것이 남은 생애에 그래도 이 생애를 그냥 어떻게 해버릴까라는 생각을 접을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가와 시민과의 관계, 국가는 누가 만들었고 시민들은 또 국가로부터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당연히 시민들이 국가를 만드는 것이죠. 만든 이유는 온갖 사회적인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국가가 있는 것인데, 이제 그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의 사건들이 이제 영화 속 재생과 같은 집단 수용실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영장례로 인해서 만나긴 했지만 그 가치를 얘기하자면 이러한 함께 모여서 서로 돌보는 일,
영정사진을 찍는 일, 그리고 향후에 또 같이 함께 공영장례 조문을 같이 가는 일, 이런 등등등을 통해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국가의 역할을 원래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국가 만들기의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그 일을 누가 할 것이냐? 역시 당사자인 분들이 그 상황에 대한 인권에 대한 걸 자각을 하고 혼자서는 안 되니 여러 사람이 세력을 만들고 권력이 되어서 제도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안들은 뭐 저희 계획을 세운 바는 아직 없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저희들이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공영장례 조문단 활동과 뭐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부분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아주 많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법적인 인권 회복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생긴 완전히 망가뜨려버려진 그 이후의 삶, 수십 년간의 삶에 대해서 국가는 책임이 없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시고요. 오히려 그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 과거는 지난 과거들을 평가를 하되 남아있는 삶이 이렇게 힘들어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국가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아주 전문적으로 섬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봄과 심리적인 등등 모든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별한 사람들이고 그것 때문에 보상을 받아내려고 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회적 질병을 유발시킨 이 국가가 이 원인을 제거하고 그로 인한 상처들을 감싸주고 마무리해서 정말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조르마에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죠. 이제 그 일을 저희들이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